약간 이게 들머리거든요. 아, 등산 시작인가요? 네, 힘들 것 같지만 저 아카시아 꽃의 향연이 우리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저 하얀 꽃이 아카시아 꽃이에요? 그렇죠. 자, 아, 그거 아카시아 꽃이 동구박 가수원길, 가수원길 아, 그 꽃이 바로 저 꽃입니다. 네, 지금 한창 절정이라 아, 우리 후각을 간절히 피는 은은한 꽃향기 취합니다. 아카시아 꽃향기 그윽한 등산로를 따라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시원하다, 그죠? 우리 대장님은 산을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산을 유년 시절에는 뭐 경남 진주산이라 늘 이제 그 앞산 뒷산 뛰어다녔고요. 이제 뭐 도시에 와서는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산행을 했죠. 동네에 있는 그 동네 뒷산을 매일 아침 와. 날다람쥐라는 별명을 얻은 게 뛰어다니니까요. 근무 시간 전에 뛰어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걸로. 아, 회사 가기 전에 이제 날다람쥐 네. 별명 네. 어울리시는데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정상을 향하여 고고. 그늘진 숲길 사이로 부는 시원한 바닷바람에 절로 콧노래도 나오고 이렇게 편안한 산행길이 또 있을까요?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아, 이 조망을 한번 봐주고 가야 되겠다. 야, 여기는 진짜 야 바다다. 와. 산에서 보는 바다. 와, 야, 난 자유인이다. 소무이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 바다 조망도 참 이쁜데 이렇게 보이는 네. 굽이굽이 보이는 이 산 네. 능선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나온 그 소무이도와 무이 인도교가 이렇게 한눈에 고스란히 내려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왔던데 그때는 그 만족이라서 드러나지 않던 육이 이제 드러나서 지금 이제 트레킹 할 수 있는 이런 또 코스가 드러났죠. 네. 자, 그럼 한번 또 이동해 볼까요?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호른 목사님 우리를. 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우리가. 아, 네가 간다. 간다. 오, 나는 간다. 오, 바로 뒤지는데. 전망대를 지나면 아이고. 이제 정상까지는 반 정도 남은 상황. 금방이라도 도착할 것 같은 호령곡산. 함께 올라가니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주말 여행? 산이 좋다. 좋다? 그래서 우리는 산속으로 왔다. 귀여워. 여러분, 호령곡산 정상이 이제 눈앞에 고지가 바로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있습니다. 갈지 우리 갈발보로 할까요? 그럴까요? 이 계단 몇 개 안 남았잖아요. 유년 시절의 추억을 대입해서 가위바위보! 오. 이 두 칸씩 올라가기. 오케이. 아, 내가 먼저 가겠다! 승! 송글님 승! 언니 제가 먼저 볼게요. 산행을 시작한 지 약 1시간여. 호령곡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아, 이 바람 따라 또 녹음이 네. 넘실넘실 네, 어서 마치, 오라고 네, 손짓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온비늘처럼 네, 빛나는 모습이 썰물 때라 사람들이 이렇게 갯벌에서 뭔가를 잡는 모습. 저 개미만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네, 그 정도 거리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해발 244m. 산 정상에서 맛보는 이 감미로운 해풍. 이야, 정말 산풍. 이렇게만 이 보너스는 오늘 이렇게 정상에 오른 우리만이 맛볼 수 있는 정말 특별 보너스인 것 같습니다. 한없이 바라보게 만드는 호령곡산 전망. 전망대에서 서면 영흥도와 자월도, 덕적도 등 서해 여러 섬들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인 등산객들을 관객 삼아 로즈킴의 마술쇼가 펼쳐졌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송글님은 그 마술을 가까이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없어요. 처음이에요. 더욱이 이렇게 또 같이 하기는 처음이신 거죠? 제가 오늘 순식간에 우리 송글님을 마술사로 등극해 드리겠습니다. 우와! 야! 저 사라지는 거 아니죠? 아, 눈 떴는데 저기 밑에 내려가 있고. 이거는 이게 자료만 달렸으면 잠자리채 같은 지퍼를 열어서 보여드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러면 우리 송글님이 손 넣어서 뭐가 내용물 있으면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송글님이 마술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 이거 좀 잘했다. 그대로 잡고요. 예. 빨간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길을 받으시고, 자, 하나, 둘, 셋. 얍! 얍! 고령곡선을 찾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을 마술쇼. 활기찬 기운 가득 담고 다시 산행을 이어가 봅니다. 근데 대장언니, 네. 또 갈림길이 나와요. 아, 그렇죠. 근데 물론 이쪽으로 국사봉으로 가도 되지만 오늘은 이쪽으로 계단을 내려가면은 좀 이채로운 바위가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네, 제가 안내할 테니까 같이 가보시자고요. 네, 이색 바위를 향해서 고고. 가보시면 압니다. 마을 축제도 하죠. 근데 노인은 또 이런 낮은 산에 과연 어떤 이색 바위가 있을지. 어, 길가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바위가 이거예요? 네, 이 바위가 바로 그 전설 속에 나오는 호랑바위라고 형상을 닮았다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호랑바위란 전설에 의한 그런 바위거든요. 어부를 잡아먹은 호랑이가 돌이 되었다는 전설의 호랑바위. 그 크기에서부터 호랑이의 위엄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또 전설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아득한 이조 시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아요? 이번엔 또 제가 또 감춰놓은 새로운 바위 하나를 다시 공개해 드릴게요. 또 있어요? 네, 가보실까요? 와. 네. 이번에는 사자바위일까요? 네. 아직은 비밀입니다. 호랑바위를 지나 발견한 또 다른 바위.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강아지 옆모습! 어, 강아지 옆모습? 어. 개바위 아니야, 개바위? 바둥이 딩동댕. 바위! 맞아요? 저 처음 맞춰봐요. 야. 마치 강아지를 데려다 놓은 듯 옆모습을 똑 닮은 강아지 바위. 여기가 이렇게 눈이고, 이게 귀이고, 이렇게 아, 스누피 강아지 같은. 네, 눈 감고 이렇게 냄새 맡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이렇게 목 주위를 만져주면 좋아하거든요. 아, 웃기다. 네. 네, 여인들. 낮은 높이에도 재밌는 바위까지. 하산하면서도 지루하지 않는 호령곡선입니다. 아, 다 내려왔어요. 아, 내려왔어. 그러게. 네, 반갑네요, 땅이. 에, 그러게요. 자, 이제 한나기 해수욕장을 등지고 이쪽으로 이제 약 20분 정도 도보로 걸어가다 보면 이제 국사부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네. 왔으니까 가야죠. 그렇죠. 가보시자고요. 날 덥긴 하지만 20분 정도 또 고생 한번 해보자고요. 네. 한나기 해수욕장으로 하산해 간단히 산행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요.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오, 여긴 어디예요? 여기가 무의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무인 셀프 판매대거든요. 뭐 양심적으로 운영되는 무인 판매대.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라 더욱 반가운데요.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자, 한 무인 한번 골라보시죠. 무인 매점. 와. 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양심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양심 카메라에 청글님 거. 네. 저금하는 기분으로
그렇구요. 아, 네. 자, 브라보. 네,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무리도. 앙증맞은 구름 다리를 지나 국사봉으로 향하는 길. 햇살에 반짝반짝 싱그러움을 더하는 푸른 나뭇잎이 반겨주고.